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우리 열심히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마스크를 써보니까 어우 숨이 아주 막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한 단계 낮춰진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잦아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감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다는 예측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총균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2018년에 인터뷰에서 7월달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인류가 직면해야 될세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종 감염병이다라고 하면서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종 감염병이 의료 수준이 낮은 아주 빈곤 국가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은 다 초연결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작은 빈곤국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은 결국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유한 나라가 의료 체계가 갖춰진 나라가 이 빈곤국에게 의료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만 잘 살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방역을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다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 나라가 잘 버티고 있다라도 저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에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또이 회사가 경쟁 기업이나 경쟁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잘될것 같은데 또 그게 연달아서 도산하는 위기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고난 주간 때 아마 사랑방장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선교사님들과 이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동이라고 해요. 이 지금 뭐 정확한 데이터도 사실 없고 진단 키트도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생필품을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게가 다 지금 문을 닫고 학교도 휴교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자주 우리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뭐 저기 브라질 또는 케냐 또는 동남아시아 등 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아닌 상황에 평상시에 좀 여러분들이 힘들게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떨 때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사뒀던 집값 오를 거라고 해서 사뒀던 집값이 떨어졌을 때? 또는 승진해서 미뤄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다 힘들긴 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힘든 거두 가지를 꼽으라면 억울한 일 당하는 거랑 외로운 거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것만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과 외로움이 함께 올 때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오해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너무 막 답답하죠. 제 큰딸 이름이 유하인데요. 유하. 제 남씨니까 이름이 남유하입니다. 근데 이 첫째의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아니 남유하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자기가 하지 않은 장난이나 하지 않은 잘못에 이제 지적을 당하거나 너가 했지 막 이러면 막 자기가 안 했다는 것을 막 온몸으로 표출하면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막 그런 게 아니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아니 남유하씨 나왔다고 또 계속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빨리 이거를 이렇게 해명하고 좀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어 하죠. 억울한 건막 미칠 듯이 못 견뎌요. 근데 억울한 것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내 억울함을 들어줄 수도 없거나 해명을 들을 사람도 없다면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모습이 딱그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구속영장도 없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죠. 지금 보통은 이제 이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날이 헌할 때 그리고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와 시간이 깊은 밤에 대제사장이라는 개인 집에서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재판인 거죠. 날치기 재판을 하려고 작정한 재판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각종 억측이랑 위증이 막 위증으로 예수님을 막 공격하죠. 그래서 오늘 55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온온 공회가 공회가 예수를 예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를 그를 칠 칠 증거를 증거를 찾되 찾되 얻지 얻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자, 이 재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예수 죽이기예요. 네. 표적이 분명하죠. 표적 수사하고 표적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미 가해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미 모든 형벌과 모든 처벌을 다 정해놓고 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불공정한 재판이죠. 그래서 갖가지 막 억측과 가짜 증거들이 막 난무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3일 만에 짓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헤롯 성전은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훨씬 더 아름답게. 왜냐하면 헤롯이 건축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을 정도로 몇십 년이 걸리는 대공사를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설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헐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한 메시지였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조그만한 주어를 추가하면서 막 가짜 증거들을 막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예수님의 이 억울한 이 누명, 그리고 이 억울한 이 재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한 명도 예수님의 이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 한가운데, 대제사장의 집 한가운데 있는 것도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그 유다의 배신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정 가운데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열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날 모른다라고 공개적으로 거절을 하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제는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내편 하나 없는 외로운 고독한 상황.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재판 법정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한테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그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변론이라도 해야 되겠죠. 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6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거짓 증거들.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했잖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헐겠다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헐면 내가 짓겠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명하고 변호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상황에 완전히 억울한 상황에 집단적으로 지금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곤 그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의 주적이 된듯 싶습니다. 주 감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요. 신천지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감염병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독 교회만 좀더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제재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교회가 좀 억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신천지와 개신교회는 전혀 다른 종교단체입니다. 거기는 사이비예요. 거기는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고요. 저희는 다 가족과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는 아주 건강한 종교단체입니다.라고 선을 긋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원의 집단 감염된 퍼센테이지를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과도한 제재와 통제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론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많은 시설들은 두고 교회들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이거 종교 탄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의 시선이 되어서 과도한 통제가 되어진다라는 이 지금의 상황들이 과연 우리는 억울하게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으신 일들에 대한 수많은 거짓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초한 일에 우리는 과연 변명할 여지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뭐이 나라 자체가 다 가난한 중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신앙에 기반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에서 그 기복신앙이라는 전제 아래서 좋은 대학과 부자와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들은 믿음의 척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감히 과감 없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똑같은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그리고 더큰 교회, 더 많은, 더 예쁜, 더 멋있는 건축물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고 주변은 다 판자촌이고 허물어져 가는 아파트 사이에서 예배당만 그렇게 홀로 빛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세가 확장되고 교인들이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기득권과 결탁이 되고요.
나단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어느새 권력과 권력에 기생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이것을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비신자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 속에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걱정스러운 시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 개인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목사 개신교가 아닌 목사교가 되어버리고 목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성추행과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를 자행하고 여러 가지 배임 횡령, 뇌물수수 같은 돈 문제들이 숱하게 떠오르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거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세습한 교회들만 수백 군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의 성범죄 그것도 그냥 일반적이고 가벼운 성범죄도 아닌 굉장히 강력한 강력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보고 일부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걱정거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교회가 너무 몰리고 있고 뭔가 억울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는데도 침묵하셨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이 결과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짜 증거에도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분명하게 보이는 팩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을 해명하고 변명하고 억울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입을 열 때가 아니라 또는 변명할 때가 아니라 해명할 때가 아니라 침묵하고 입을 닫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평생 침묵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죠. 우리 61절, 6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 질문에 다른 수많은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입을 꼭 다무시다가 이 네가 하나님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꼭 닫고 있던 입을 여셨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거짓 증거와 잘못된 것들로 억측과 위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애써 해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는 그 질문에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해요.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혹여나 잘못 부르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완곡한 표현들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받을 이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내가 그다, 내가 맞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재판정, 법정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고 처형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시편 110편에 나온 말씀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말씀을 합치셔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입이 터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보셨어요. 신기한 게 바로 재미있는 게 바로 뒤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죠.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한 같은 당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세 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이 질문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 맞냐?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맞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도 대답해요. 그런데 그 대답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왜곡하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인정하고 맞아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 라고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체포돼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쉽게 자신의 진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54절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다시 뒷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한 사실을 기록해요.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중간에 이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양쪽에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배열해 놓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는 부정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드러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봤죠? 예수님께서는 검과 뭉치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 앞서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가야 될 때는 앞서 나가지 않고 뒷서거니 할 때 앞서 나가는 예수님 너가 진짜 예수의 제자냐라고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뒷걸음질 치고 나오지 않아야 될 때는 드러나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징징대고 해명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침묵하고 어느 때에 드러내야 할까요?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은 드러내야 될 때인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자면 지금은 침묵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애써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해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소 억울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애써 해명하기보다는 침묵할 때입니다. 어줍지 않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군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얘기하거나 또는 교회에 이 그림자 같은 숨겨져 있는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에서 막거나 또는 그거를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자초한 결과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소 억울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을 깨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근데 이 대답은요.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허울 좋은 말 문구 말고 광고 카피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껍이 본질이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말 말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답은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대답해 주는 걸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요청하는 세상의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대답할 때만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걱정의 시선들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시선과 함께 세상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대답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변명으로 일관된 설득력 없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상 중에서 나타나는 진실된 대답이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듬을 줄 알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공감할 줄 알며 그들의 억울한 것들을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대변하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그들의 고단함을 대변하는 진실된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요청하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걱정의 시선을 거두고 인정의 시선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시선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중에 있었던 한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진정성 어린 대답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억울한 시선에는 침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백부장이 했던 고백처럼 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당신은 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세상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4월 19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60년 전, 1960년에 4월 19일 날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부정선거와 폭력과 그리고 독재에 저항한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조사에는 고등학생들을 주축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일어난 시위였는데 교회는 4.19 때 뭘 했나?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냥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가 되었고 당시 정권이 기독교에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정권의 재선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선거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3.15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일부 교회 목사들은 그 3.15 부정선거 현장 가운데 현장범으로 발각되기도 했죠. 기독교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한 단체에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전부 다 우리 장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홍보물이었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1세였고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지금은 장로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장로 직분이 감리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장로라고 불릴 수 있었느냐? 정동제일교회에서 선거가 3월 달에 있었는데요. 정동제일교회에서 1월 달에 명예 장로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 교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이 정권의 재선을 부정한 방법으로 도왔죠.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공과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외치는 세상에서마저 외치는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기득권과 기생하여서 권력과 결탁한 채로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이 고단함을 대변하기보다 기득권의 앵무새가 되어서 교회가 이 세력을 확장시키는 이 상황 속에 세상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4.19 시위대 중에 일부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관을 향해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어 갈 때 교회는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죠. 그 이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대개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억울하다,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또는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느껴지는 지금은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나 맞아 라는 대답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므로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한 대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답을 요청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된 삶으로 대답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삶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대변할 때만 우리의 입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삶의 기지개를 활짝 펴서 우리 진실된 삶으로 사랑과 섬김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는 소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